그 무슨 말이다요? 이로써 부끄럽단 말이야. 부끄럽다고. 그래요? 네, 그 말입니다. 예. 자, 마을 자체가 천혜의 자연 학습장이고요. 예, 저도 공부하러 가야 되겠는데요. 지구과학 참 좋아했어요. 저도요. 별로 가슴이 와닿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게요. 같이 깨고 가시는데요, 어디? 오리인가요? 오리 뭐 사다리인데? 좀 물어보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겁나 좋은 거 따라가지. 겁나게 좋은 거. 그 겁나 공자, 맹자보다 네. 훨씬 좋은 거 따라가. 공자, 맹자보다 훨씬 좋은 거? 응? 자, 겨울인데도 잎이 파랗습니다. 무슨 나무일까? 맞춰보세요. 글쎄요. 색이 노란 게 네. 이게 뭔가 같기는 한데. 아. 가만, 여기 곰이 있거든요. 네. 아. 아이고야. 아, 자세히 보니까 진짜 유자네. 유자. 예, 아. 네, 유자. 어우, 향 좋다. 이거 옛날에는 유자나무 이게 두나무 했으면은 가지고 대학교 다 보내버렸어. 진짜로. 우리 집 새끼들 서인데 대학 좋은 대학 서인 다 보내버려. 어머니. 한때는 대학나무라 불린 유자. 최소한 서리를 세 번은 맞춰야 향이 좋은 유자를 거둘 수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 근데 이거 그냥 먹어도 괜찮아? 이건 무공해요. 네. 네, 약 한 번도 안 한 유자예요. 여기만 해도 이게 최고입니다.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은 천연피로 해소제 유자. 상큼해요. 유자는 울퉁불퉁 못생겨야 향이 짙고 또 껍질이 두꺼워야 좋다고 하네요. 아유. 저런 놀이도 많이 했어요. 우리 이 깝도 약을 안 한 분가라 아주 맛있어. 맛있겠대요. 새콤달콤하지? 나만 먹이지 마고 엄마 나 한번 먹어봐. 돈만 벌었구만. 왠지 불안한데요. 아유, 뭐 나보다 시커멓고 뭐 어쩐다며. 아니 이 쓴거 좋아한다. 근데 우리 큰애가 하실 땐 이거 너무 잘 먹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게 못 먹었네. 쪽이 지금 시큰시큰해 보기만 해도. 아이고 어쩐가. 신 걸 잘 못 드신다면 달콤한 유자청이 좋지요. 간 해독과 피로를 풀어주는 데는 껍질이 좋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유자 잎을 갈아서도 요리를 하는데요. 자, 잎도 뭐 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없네요, 진짜. 그렇죠. 자, 유자 잎은 열매 못지않게 향이 진하기 때문에 떡이나 국수를 만들 때 넣는데요. 자, 수제비에 넣어봤어요.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향긋해지겠어요. 그럼요. 야, 오늘 같은 날 정말 추워지고 있는데 수제비 한 그릇. 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음식입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속이 뜨끈뜨끈해요, 보기만 해도. 손을 봐도 미인 되겠네. 성형했다고. 옷을 울지 말고 먹어. 아무리 맛있어도. 연기가 올라와 보라. 그리고 볼게, 이 공은 여자를 위한 동네 언니. 왜냐면, 꼬막은 빈혈에 좋고, 예. 응? 유자는 비타민C가 많으니까 피부 미용에 좋고. 참말로 공은 여자한테 좋은 것이요. 그게 시집은 잘아버렸나 언니? 모르지. 그래서 모르지. 깨끗한 바다와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 겨울 보물이 가득한 안남마을로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 파란 하늘이 기억에 남아요. 막 바로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특히 네. 여자한테 좋은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동안은 꼬막이 그저 맛있어서 많이 먹었는데 피부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이런 거 처음 알았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유자도. 뭐 여자한테 좋은 게 남자한테 나쁜 걸 하나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먹을 거리도 많고 또 네. 맛있고 문만 열면 바다가 딱 보이니까 안남마을로 꼭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미운정 고운정으로 100년. 새로 함께하시는 부부들을 만납니다. 고대혜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부를 만나고 왔습니다. 강원도 원주로 가보실까요? 네. 가막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